얼른 벗고 이리 와.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너 정말 17 맞아? 어째 좀 들어 보인다. 아저씨도 참 화장해서 그렇지 얼마 안 먹었어요. 저 이봐요. 순수하고 2학년 3반 학생 맞죠? 그러네. 하긴 뭐 너 같은 글래머들은 좀 성숙해 보이긴 하지. 3분이에요. 싫은 거 알고. 취향은요? 취향? 아, 어린 게 매너 있네. 자, 나 이걸로 묶는 거 좋아하는데. 네? 자, 이리 와. 아, 아니, 잠깐만. 엄마! 야! 두두두두야! 당신을 미성년자 간음 및 매매 추념으로 체포한다. 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난 얘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 몰랐다고!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너 하나쯤은 내가 매장시킬 수도 있어! 제가 학생증까지 보여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매장은 그쪽이 당하실 것 같은데요. 들어가요. 몸매가 볼만해. 복사해서 전해줄게. 오 기자. 아니 왜? 아 이제 이딴 위험한 짓 그만하고 나랑 같이 살자. 뭐? 결혼하자고. 지금 나한테 청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아 이제 이딴 짓 안 해도 내가 먹여 살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오채영 결혼하자. 싫어. 왜? 결혼에 관심 없으니까. 저 아저씨 마누라도 결혼한 거 후회할걸. 남편이고 자식이고 어디 인간을 믿을 만한 세상이냐고. 아 오 기자가 저런 놈만 취재하니까 그렇지. 세상에 믿을 만한 인간도 많다고. 나 역시 물론 믿을 만한 남자고. 글쎄요 박 형사님. 다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대죠. 오채영 너 늙어서 쭈구렁 할망구가 돼도 내가 안 버릴 테니까. 이봐요 박 형사님. 우리 그냥 쿨하게 살아보자고. 난 사회의 음지를 파헤치는 프리랜서 기자. 당신은 음지의 독버섯을 잡는 형사. 이만은 우리 끝내주는 콤비잖아. 여길 깨지 말자고. 알았죠? 오 기자. 다음 취재 장소는 어디야? 좋은 건 있으면 연락할게요. 아, 오 기자! 오채영! 잘 맞췄지? 아주 역기적 사건이 또 하나 있어. 내일 아침 9시까지 사무실로 나와.
날 때리고 강간하려는 것까지 했다니까요. 이거 좀 보세요. 멍자국 보이죠? 평소엔 그렇게 부드러운 남자 같더니 빨간 장갑을 끼고는 바로 엽기적인 생마로 변해서 칼에 채찍까지 휘둘렀다니까요. 미친놈이구만. 저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내가 기절한 척하니까 그놈이 방심하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때 도망쳤어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창피해서요. 솔직히 제가 좋아서 그 남자 차 탄 거거든요. 한승남은 한국 최고의 배우인데다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실물 못 보셨죠? 네. 얼마나 섹시한데요. 근데 그런 놈이 엽기적인 생마였다니. 당한 저도 이해하기 힘들다니까요. 그 놈이 날 때리고 강간할 때 그 무서운 모습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놈은 그 의심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얼굴로 보면요, 그쪽이 더 엽기적인 스타일이신데 전혀 안 그러시죠? 그동안 한승남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있었지만 말이야, 이번 일은 너무하지? 한국 최고의 배우 한승남, 엽기적인 생마, 당한 여자도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건 뭐 무슨 휠이 팍 오지 않아? 우리가 이 생마의 가면을 벗겨보자고. 아유, 오기자. 아, 오기자 아니면 아무나 못해. 잠입 취재의 진수 좀 보여줘. 오기자. 얼마 전에도 취재관 기자 구타당했다던데요? 그것도 전치 3주인가 4주인가. 전요, 다른 건 몰라도요, 맞는 거 진짜 싫어요. 그래, 우연수당 줄게. 엽기적인 생마라던데요? 잔입할 때 당하면요. 저요, 아직 처녀예요. 아이고, 알았어. 우연수당 따보래 말이야. 취재 성공하면 보너스 200 더 붙여줄게. 응? 아이, 그거야 기본이고요. 이번 사건 끝나고 나면요, 저 정식 기자 시켜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뭐. 아이,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오기자도 잘 알잖아. 왜요? 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요? 그것도 산업체? 아유, 그게 아니라 다음에. 말로만 오기자 다음에. 도대체 언제 정식 기자 시켜주실 건데요? 이번 사건 다른 정식 기자한테 시키세요. 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못 하겠으니까. 알았어. 이번에 취재만 잘해오면 말이야, 내가 진짜로 정식 기자 시켜줄게. 정말이죠? 그래. 아, 진짜 그럴 것인지. 지금부터 엽기적인 생마의 집을 찾아야겠다. 그래. 수고. 죄송합니다. 누구시여? 저 뭐라? 어딘지 불안하고 놀란 표정인데. 아가씨도 한승남이를 맨내러 온 핀이요? 집에 없시오. 저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고 난 이제 이 집하고 관련 없인 게 얼른 비껴요. 아, 저 나 바쁘단 게. 할머니 혹시 아 왜 왜요? 아 저 혹시 이 집에서요 무슨 일? 예? 아 일은 무슨 일? 아유 난 몰라. 아, 할머니 그럼 누구신데요? 아 그냥 이 집에서 가정부 일을 했는데 아 관둘라고. 아, 저 할머니 저랑 좀 얘기 좀 해요. 아유 난 몰라. 이 집서 보고 들은 것은 일체 발설 안 껐다고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고 아유 난 다 할 말도 없어.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얼굴.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한 얼굴인데 말이야. 설마 할머니한테까지? 아니겠지. 근데 왜 이렇게 겁에 질린 얼굴로 도망을 가지, 할머니가? 이거 취향 다양한 이거 색마 아니야? 얼굴이 엽기색 말하니 얼굴이 아깝다. 어? 강은혜 아니야?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는 거 보니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엽기적인 놈은 어떻게 달라 다르다니까. 아, 피곤해. 아니, 그 감독은 내 연기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아, 진짜. 아, 승남 씨 누구? 누구시죠? 아, 네, 저 그게 아, 아니 승남 씨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할머니! 저 할머니 간두셨어요. 네? 나한텐 그런 말 없었는데. 아,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요? 예. 아니 그럼 그쪽은 할머니 대신. 예! 할머니가 부탁하셨어요. 대신 가정부로 일해달라고요. 할머니가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할머니가 나가자마자 와. 혹시 그 여자 아니야? 잘 기억해봐.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 확실해? 그 여자가 만약 보복하려고 집안으로 들어온 거야? 아니 오히려 진짜 그 여자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지는 게 좋지 않겠어? 내려봐서 말이야. 그럼 증거가 될 몰래 카메라를? 네. 어디야? 아이 참 어디긴요. 할머니가 주신 열쇠로 이미 들어왔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할머니이시네요. 갑자기 가게 돼서 걱정되시나 봐요. 예. 뭐라는 거야?
기재거리를 이미 잡은 모양인데? 어서 받아요. 네.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부로서 할 일은 충실히 잘할게요. 네. 오기자, 그 무슨 소리야? 나 좀 바꿔주세요. 벌써 끊으셨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정부로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아니, 그럼 가정부로 잠입을? 아, 이거 못 말린 노 기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어? 안 들리네. 뭐 한 겁니까? 아, 아니요, 저 그냥 들어와서 쉬세요. 경사, 여기 웬일이야? 오 기자 어디 있어요?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우스 말해요. 아이고, 웬일이야? 나한테 안 알린 거 보면은 아직 증거는 못 잡은 일일 테고 어디로 잠입 취재한 겁니까? 아이, 또 위험한 일 시켰죠? 그러니까 얼른 나한테 말 못하지. 응? 아, 이거 성질하고 이거 좀 놔. 아이, 창피하게. 아, 별일 아니야. 이번엔 말랑말랑한 일이야. 글쎄, 말랑말랑한 건 뭐요? 그 한승남이란 배우 있잖아.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취재 갔어. 아니, 한승남이라면은 그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맨날 드라마에서 여자나 올리고 그러는 그놈? 그래, 그 한승남. 아, 그럼 취재할 게 뭐가 있다고 잠입했다는 겁니까? 아, 그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아, 그러니까 취향이니 취미니 속속들이 좀 파헤쳐보려고 그러는 거지. 속속들이? 그 친구는 그 인터뷰를 잘 안 해주거든. 아이, 그 며칠만 가정부로, 어? 며칠만이야. 뭐? 뭐라고요? 그 늑대 같은 놈이랑 같은 집에서 산다고? 말도 안 돼. 아유, 그놈의 성질하군.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지가 확 휘어잡아서 데리고 살지. 아이고, 왜 못하냐? 왜 못해? 여자 하나 다를 줄 모르는 팔불출 주제에. 아이고, 참, 정말. 아, 이게 도대체 왜 안 받는 거야? 무지하게 불안하네. 아이고, 연예인 마약 사건이니 기자들이 꽤나 귀찮게 하겠구만. 그게 무슨 소리야?
연예인 마이크 임자 명단. 연예인? 왜 그래? 한승남. 내가 여러분 요거 마약하게 생겼다 했지. 이거 그거 아직 밝혀진 거 없어. 괜히 언론 쪽으로 흘러들어가면 골치만 아파진다고. 입 조심해. 그 오 기자랑 친하다고 해서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았어. 그 대신 요 한승남인 내가 맡을게. 어, 나야 상관없지. 근데 아는 사람이야? 어,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요 놈은 내가 맡을게. 아니, 뭐가 저렇게 신이 났어? 섹시한 여배우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강은혜하고 찍은 사진부터 환상해 보세요. 한승남과 강은혜 뜨거운 사이? 이게 있는 덕감인데 의외의 성과야.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어젯밤에는요. 왜? 그놈이 덮치려고 그랬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도 그랬잖아. 그건 이제 세게 나가봐. 어떻게요? 아, 그 오기자 참기 있잖아. 유혹의 덫. 유혹의 덫이요? 아, 그거야 박 선생님 뒤에서 봐줄 때 얘기죠. 벌써 한승남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어. 네? 아이, 그놈 동선에 내가 말 안 할 수 없잖아. 알잖아, 왜. 그러니까 이번에 밝혀내. 유혹의 덫. 알지? 알았어요. 완전히 기생오래비처럼 생겼구나. 같은 남자로서 정말 불쾌한 얼굴이야. 그놈이 접근하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유혹해봐. 그런 생마들은 쉽게 걸려들 거야. 오채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쭈? 저석에서 느끼한 눈으로 어딜 쳐다보는 거야? 아니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어, 왔어. 어, 빨리 준비해. 약속 시간 다 돼. 정말 간지간지하네. 어, 기다려.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게. 아유, 창피해 정말. 웬일이니? 아줌마, 오늘은 좀 늦을 거예요. 아, 예? 평소엔 그렇게 부드러운 남자 같더니 빨간 장갑 끼고는 바로 엽기적인 생마로 변해서 칼에 채찍까지 휘둘렀다니까요? 다녀오세요. 박형사님, 이 근처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저 한승남 미행 좀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좀 오세요. 네? 여긴 팬클럽 모임이잖아. 여기서 무슨 일을 벌인단 말이야? 아이, 좀 기다려보라니까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길 약속하면서 뭐가 좋다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술 몇 잔 하고 춤 좀 춘 걸 마시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술 그거 마시고 이렇게까지 취하지 못해. 나도 속상해서 그래. 이제 3년 후 살아나 듣고. 약 이리 줘. 없어. 얼른 앉아! 도대체 어떤 자식이 너한테 이딴 거 줬어? 다시 한번 이러면 정말 가만. 여기서 뭐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 도대체 뭐라는 거야? 난 모르겠어. 아이고 다들 여기 계셨네. 아이고 한승남 씨 안녕하십니까? 전 덕분에 아직 이 모양입니다 난. 여긴 왜 또 나타난 겁니까? 왜 또라뇨, 섭섭하게. 기자가 취재하려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새 아버님을 옮기셨더군요. 어디에 숨겨놓으신 겁니까? 혹시 제가 아버님의 정체라도 밝혀낼까 봐 겁나셨습니까? 야, 승남아! 그만해! 야! 너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지 마라! 야, 승남아! 그만해! 아, 그만! 야! 이리 앉아, 이 자식! 야, 야, 야! 야, 가게 놔둬! 어? 놔둬! 됐어! 아, 저기 야, 나 저기 차 온다! 택시! 택시! 야! 승남아, 이제 타고 저기 들어가라, 어? 여기 내가 마음을 잡 테니까 박 교수님, 저희도 가야죠! 아무 생각하지 마, 진짜! 지금 기차가 알거든요? 알았지! 누구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한승남 집 앞으로 차 좀 빨리 가지고 와주세요. 사람 많이 다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 목숨은 건졌지만 이런 식으로 집에 혼자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전문 요양소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곁에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닙니다. 그날 밤엔 간호사님도 위험했어요. 가신 거 잘한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비 오는 날엔 증세가 좀 심해지세요. 당분간은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요양소 문제를 상의해 봅시다. 제가 있을게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오늘 많이 놀랬죠? 우리 아버지요.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이 심하시죠? 네. 전문 요양원에서 알코올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기자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어떡하다 이렇게 되셨냐, 알코올 중독된 지는 얼마나 됐냐. 결국 전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죠. 그랬었군요. 그래서 전 기자란 인간들은 절대 안 믿어요. 하지만 유명한 연예인이자 공인으로 살려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인 이전에 우리도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면 검증되지도 않은 무슨 무슨 설, 추측성 보도로 먹고 사는 놈들한테 무슨 진실이요? 미안해요. 내가 괜히 흥분했네요. 하지만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병력이 있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보다 승남 씨는 행복한 거죠. 사랑해주는 팬들도 많고 돈과 명성도 얻었고 무엇보다도 돌봐드릴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전 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힘내라고요. 들어가서 좀 쉬시죠. 미안해요. 저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저 근데요. 네? 이거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진짜 가정부 맞아요? 네? 가정부 측은 여러 가지로 수상해서요. 아, 저 가정부가 뭐 따로 있나요? 아, 팔 힘세고 밥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내가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사실은 스토커가 아닌가 하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었거든요. 덜미 잡으려고. 네? 몰래카메라까지요? 어디에요? 이젠 믿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일 일어나서 치워야겠어요. 지내다 보니까 스토커 같진 않아요. 가끔 날 유혹하는 것 같긴 했지만. 예. 저... 네? 근데 이름이... 아, 예. 오채영이에요. 아, 예. 채영 씨죠.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아침부터. 웬일을? 승남 씨한테 나 말고 친구가 누가 있냐? 내가 챙겨줘야지. 어제 많이 속상했지?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렇다면 다행이다. 참, 근데 내가 저때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두고 갔었는데
승남 씨 그거 어떻게 했어? 뭐? 난 못 봤는데? 무슨 소리야. 선물 받은 거라고 여기서 잠깐 하고 깜빡 두고 갔었는데. 못 봤다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날이 맞다. 저 아줌마 새로운 날 아침이잖아. 아줌마? 네. 예. 아줌마 오는 날 아침에 내가 귀걸이랑 목걸이 세트 두고 갔었는데 못 봤어요? 아, 글쎄요. 전 못 봤는데요. 혹시 아줌마가 숨긴 거 아니에요? 네? 은혜야, 잘 살펴보지도 않고 왜 그래? 아니, 이상하잖아. 내가 두고 간 날 왔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하니까. 아,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아니, 전 정말 몰라요. 결백을 증명해봐요. 그럼 믿을 테니. 아니,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줌마 방을 뒤져서 안 나오면 믿어주죠. 그래서 안 나오면 믿어줄게요. 승남 씨, 그렇게 해야 공평하잖아? 대신 뒤져봐도 안 나오면 은혜 네가 사과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가방을 뒤지면 카메라맨, 비디오 테이프 다 나올 텐데. 저거 봐. 뭔가 수상하잖아. 떳떳하면 들어가서 보라고 해요. 내가 들어가서 보면 되지 뭐. 아우, 안 돼요. 왜요? 훔쳤기 때문에? 난 정말 안 훔쳤어요. 이건 내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그러지 말고 그냥 실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승남 씨, 이 상황에서 안 보여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난 정말 아니에요. 끝까지 못 보여주겠다면 더 이상 요구하진 않을게요. 대신 난 아줌마의 결백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알았어요. 네? 네? 왜 그래? 이거 맞습니까? 아, 예. 이걸 팔려고 하다가 수상하게 여긴 가게 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나한테 잘해줬는데. 선주 녀석 수술비 땜시 그만 깜빡 나쁜 생각을 해버렸나비요. 승남씨! 승남씨! 엽기적인 생활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완전히 공쳤네. 참, 신입백 카메라! 지금 나가려는 참이에요. 다 챙겨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해했어요. 네? 지난번에 계시던 할머니가 가져가신 거래요. 지금 경찰서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퇴원하시면 좀 돌봐주시고요. 물론 돈은 충분히. 아, 아니에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부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럼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이러도 안 될까요?
취재하라 그랬더니 딴짓거리나 해? 당신 잘 있었어? 영원은 내 사랑.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 왜 그러냐고? 네가 내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그래도 난 널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자는 널 엽기적인 생활을 못 버리고 가정부를 위장한 잡지사 기자고. 내가 사랑해. 당겨! 널 진정으로 사랑해준 여자는 이 여자 아니야. 나야. 아직 모르겠니? 채영아. 안 그래도 가려던 중이야, 이 형사. 그 여자 놔줘. 말로 하자고, 어? 놔주라고? 이 여자가 네 마음에 그렇게 들지? 그래서 그래? 난 널 위해서라면 이 기집애 죽여버릴 수도 있어. 널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러지. 끝! 왜 그래? 여기자가 위험해? 어? 당신하고 내 문제. 이 여자 어떻게 내보내자. 그러니까 이 여잔 내보내고. 하긴 그래. 우리 사회에 이 기집애가 끼면 안 되지. 너도 들었지? 넌 우리 사회에 낄 수 없어. 혹시 괜찮아? 박 선생님, 배 괜찮아요? 괜찮아.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는데요. 그게... 갑시다. 박 선생님 아니에요. 한승남 씨 마약 기술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것 때문에 잠입해놓고. 갑시다. 네. TV 좀 봐. 한승남이랑 강은혜 구속된 것 때문에 난리 났어. 엽기적인 생만남이 마약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우리에겐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 아니야? 오 기자가 준 사진이랑 비디오 테이프 얘기를 TV 쪽 후배놈한테 슬쩍 했더니 말이야. 아, 이게 부르는 게 값이야. 어? 오 기자, 이번에 한번 돈 좀 벌어보겠어? 편집장님, 일단 제가 드린 사진하고 테이프 아무한테도 넘겨주지 마세요. 그 사람 엽기적인 생마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여자한테 속은 거예요. 그리고 마약 혐의도 아직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말이야, 그 한승남과 강은혜 미래 얘기부터 하지 뭐. 아니요, 두 사람 그런 사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오 기자 입으로 둘이 깊은 사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적어도 한승남 씨는요. 만약 편집장님이 제 말 어기고 그 테이프하고 사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저 다시는 안 봐요. 아니, 편집장님 치부만 찾아서 평생 쫓아다닐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뭐? 내 치부를 찾아?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있나? 허기야, 뭐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구속되어 조사 중인 톱스타 한승남 씨와 강은혜 씨가 서로 내연의 관계를 맺으며 마약 등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은혜 씨는 이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고 한승남 씨는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한승남의 집에서 발견된 우도 주머니에서 사랑의 엑소시가 나와 이번 사건에서 결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전 그동안 연예인 한승남의 비위를 벗기기 위해 밀착 취재를 하던 프리랜스 전기 작가로서 한승남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아들의 마약 중독으로 중독의 대몰림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실을 보며 저런 나쁜 놈. 공인 이전에 우리도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있잖아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병력이 있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저 백삼호 환자 보호자인데요. 그럼 제가 뒷문으로 갈게요. 미안해요. 남씨 정말 마약한 거예요? 저 때문에 화난 거 이해해요. 하지만 지난번 나이트 갔을 때 강은은 약했죠. 하지만 승남씨 돌아가요. 난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 아버님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좋은 간병인 아줌마 구해다 아무도 못 찾는 대로 모셔다 놨으니까. 물론 TV하고 신문도 없는 대로요. 그러니까 빨리 결백 증명하고 나서 아버님 만나 뵈야죠. 오 기자님 고맙긴 한데 나한테서 뭘 더 캐내려고 하는 겁니까? 진실이요. 한승남 씨가 마약을 안 했다는 추측이 아닌 정말 마약을 안 했다는 진실이요. 내 주머니에서 엑스타시가 발견됐어요. 그게 진실 아닙니까? 전 그게 왜 한승남 씨 주머니에 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는 어차피 요양소로 보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은혜와 난 당신들 덕분에 활동하기 어렵게 됐고. 강은혜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 아니라면서. 하긴 당신들 기자들은 우정이니 의리 같은 건 관심 없겠지. 돈이 안 되니까. 아직도 취재가 안 끝났어? 네. 정식 기자하고 싶다더니 만변한 건 아니지? 지금처럼 살 수 없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왜 갑자기 그래? 글쎄요. 기자보단 가정부 생활이 더 좋았나 보죠, 뭐. 오 기자, 오늘 하루뿐이야. 나도 돈은 못 기다려. 이번 거는 대박이라고. 편집장님. 편집장님은 우정이 뭔지 의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에요. 오 기자. 내가 잘은 모르지만 기자 노릇을 하다 보면 말이야. 가끔 내가 기자로서 뿌듯한 순간이 있다는 걸 알지. 그때까지 기자 노릇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럼 오 기자가 바라던 정식 기자도 될 수 있을 거야. 내일 아침까지 무슨 일 있어도 넘겨. 설치했다고 그랬지.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원한다면 난 뭐든지 다 해줄 거야. 그 약도? 네가 행복하잖아. 그 약 다른 애들한테도 팔았지? 승남 씨 아무 가만히 있을걸? 걱정하지 마. 승남이 내 친구. 선생님, 한승남 매니저 찾아봐. 그 알약 케이스 그 사람 거였어. 아마도 그 사람이 공급식 노릇을 했나 봐. 아, 저 강은혜 씨는 언제부터 깊은 사이가 되는 거야? 한승남 씨, 자,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저 그리고 아, 저기다. 저 한 말씀 해주시죠. 승남 씨는 결백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를 믿습니다. 한승남 씨는 스토커로 생각하고 있을 때 본인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 실현은 있는 거죠. 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한때 한승남 씨를 역기장에서 행마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그건 승남 씨에게 철거머리처럼 따라다니는 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승남 씨에게 어울리는 여자는 저뿐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승남 씨의 스토커로 알려진 저 여인은 지금 정신 감정을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이번 사건으로 우리 잡지 판매 부수가 2만 부가 늘었어. 어? 여호. 자, 하여튼 오 기자 솜씨 못 말려. 거기다가 한승남 덕분에 혐의도 벗고 말이야. 이제 오 기자한테 독점 취재해 줄 거 아니야. 에? 오 기자
이 바닥에서 자리를 굳힌 거야. 자, 위험수당 포함, 보너스. 저 언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날까요? 정말 가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 이제 정식 기자가 됐는데 가려고? 저 그럼 다른 잡지사로 갑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 사장님한테 얘기해드릴게. 그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행이에요. 미안해요. 저 근데 아직도 절대 기자는 안 믿어요. 네. 그래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 오채영은 믿어요. 가끔 속내도 털어놓고 편한 술친구가 되줄 내 친구 오채영은 믿어요. 내 친구 오채영은 의리가 뭔지 우정이 뭔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가끔 술 먹고 싶으면 전화해도 돼요? 친구로서. 어떡하죠? 안 되는데. 아, 그래요? 하긴. 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요. 종군 기자 되기 위해서요. 제 꿈이었거든요. 거기 위험하다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승남 씨 친구 되기 위해서 꼭 돌아올 테니까. 잘 다녀와요. 소프 왔습니다. 혹시 아 미안해. 아니 뭐 살다 본 걸 수도 있지 뭐. 대신 내가 한턱 쏜다. 아 채영 씨, 나도 채영 씨가 아니길 바랬는데 다행이에요. 저기 저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나 사실 채영 씨가 좋은데. 궁금해서 보셨죠? 사실은 나도 비밀 하나 있는데. 저도 승남 씨 좋아해요.
네가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은지. 너 사람 잘못 봤어. 난 엄마 말 안 들 거야. 자두로 내가 찰 거야.